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중의 전 영민입니다. 오늘은 수풀 자체 줄을, 낚싯줄을 한번 감는 것을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이어서 제가 잠시 설명을 좀 할게요. 지금 충전 드리에는 요 나무 젓가락이 들어갑니다. 충전 드리에 나무 젓가락이 들어가는데, 요게는 그냥 빼바로 안 갈아줘도 됩니다. 자, 빼바로 안 갈아줘도 되는데, 여러분들 요 안쪽 편에 쭉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요게는 빼바로 갈아주셔야 합니다. 빼바로 살짝만 갈면은 들어갑니다. 요 안에는, 자, 여러분들과 지금 같이 한 감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자,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감아 봅시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감아 주실 때, 충전 드릴을 갖다가 바닥에 바싹 붙여 주십시오. 들고 하면은 힘듭니다. 들고 할때 굉장히 힘들거든요. 자, 지금부터 한번 감아 보겠습니다. 감을 때, 저 왼손을, 단디 보십시오. 왼손을. 자, 이렇게 감아주는 상태는, 우리 낚시점에서 줄을 사오면은, 보면은 참잘 감기가 있지요. 내가 그거를 역할을 하기 위해서, 팡팡하게 당겨주면서 감아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이럴 때는 왼손에 장갑을 끼주는 게 좋습니다. 조금 더 감아보겠습니다. 자, 요럴 때는, 이게 왼손으로 감아줄 때는, 여러분들이, 왼손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는, 이게 왼손에다가 장갑을 끼 주시고, 해주는 게 훨씬 더 도움됩니다. 이게 낚싯줄 자체를 빡빡하게 감아야 되기 때문에, 손에 잘못하면 열이 납니다. 자, 조금 더 감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같이 한 감아봤는데, 제가 여기까지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자, 여기에서 줄을 다 감아서면은 요거 자체를 드릴을 잡고 여러분들 빼시면 됩니다. 자, 요거까지 이렇게 맞아 빼주시면 깨끗하게 되겠죠, 여러분들. 자, 오늘은 이렇게 닐에다가 이렇게 줄 감는 거를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렸습니다. 자, 편안하지요? 굉장히 편하고, 이거는 이제 바로 이제 이래 닐에다가 닐에다가 이래 장착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꽂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장착을 해주시면 되고, 자, 이건 뭐 앞에다가 이제 잠가 주시고, 뭐 그래 이제 사용을 하시고 그래 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